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일호입니다. 오늘은 근육맨을 접어보겠습니다. 평소엔 너무 빨라서 못 보셨겠지만 김일호는 원래 손이 4개입니다. 종이 색깔 참 예쁘죠? 동양한지에서 산 6,000원짜리 염색한지입니다. 오늘은 풀 먹이는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에 풀물을 발라서 말리면 종이가 더욱 접기 편해집니다. 가끔 풀 먹이다 보면 이렇게 주름진 부분이 생기는데 잘 펴주고서 말려야 평평하고 주름 없는 예쁜 종이가 나옵니다. 보통 비닐, 커팅 매트, 장판 등에 풀을 먹이는데요. 저처럼 그냥 바닥에다 했다간 등짝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그 중에 바닥이 제일 넓은걸요. 이렇게 종이가 다 만들어졌으니 시작해볼까요? 이번 근육맨도 학접기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같은 기본형입니다. 제가 접는 작품들은 주로 다듬기 분량이 많은데요. 어찌 보면 그걸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정말 신기한 건 종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듬기가 멋지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복잡한 작품들은 꼭 큰 종이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 제가 해도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크게 접은 건 한 번밖에 없어서 계속 전에 접은 거 보면서 다듬게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종이가 두꺼운 건 아닌가 싶었었는데 접으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 사놓고 못 써본 종이들도 많지만 제가 여태껏 사용한 종이들 중엔 가장 좋았습니다. 손가락 만드는 방법은 종이접기 카페에서 찾았는데요. 한번 접으니까 버릇이 되었는지 이런 이상한 거나 잔뜩 접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2년 정도 홈트레이닝이 취미였습니다. 맨날 근육 관련 정보도 찾아보고 프로틴도 매일 빠지지 않고 먹고는 했었죠. 가끔 종이 접고 있으면 바텐더가 칵테일도 말아주십니다. 힘내서 마저 접어야죠. 목소리는 이래도 김일호는 마셔도 되는 나이입니다. 작년에 철봉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왠지 모르지만 철봉을 잡을 때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일단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괜히 손가락 더 다칠까봐 무서워서 안 하다 보니 그동안 뺀 살도 도로 다 쪄버렸습니다. 집에 있는데 그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던 절망적일 때 예전에 가입했었던 종이접기 카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뭔가 접어서 올려야겠고 접을만한 책도 없고 그래서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시작이 곤충 적기가 아니라 이런 인간형 적기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진짜 못 봐주겠네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전의 자신보다 더 멋지고 더 깔끔하게 접을 수만 있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운동도 종이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단련되고 근육이 손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들을 말이죠. 저는 우연히 손가락을 다쳐서 종이접기 실력이 성장했지만 다치지 않고 잘 접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종이접기로라도 이렇게 제 꿈이었던 근육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